그래서 예빈이가 요즘 스펠링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선생님 스펠링 가지고 크게 얘기 안할 거야. 아직 학년이 높은 학년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말하기 잘하면 제일 좋고요. 뭐 스펠링은 틀린 것들 다음번에 다시 E레벨을 할 때가 또올 거예요. 좀 올라가다가. 됐습니까? 그때는 지금보다는 좀더 맞춰주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E에 20 하기로 했고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문장인데 좀 어려웠거나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을까요? 한 문장? 오케이. 그게 어떤 문장이었죠? 세 번째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동물 경주가 시작되고 있어요. Race is beginning. 그렇죠. An animal race is beginning. 뭐라고요? An animal race is beginning. An animal race is beginning. 볼까요? An animal race is beginning. Animal race is beginning. 좀 이따가 begin하고 beginning이 뭐가 다른지를 선생님이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왜 어가 아니고 on인지도 물어볼 거고요. 오케이. 선생님 설명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An animal race is beginning. 오케이. 계속해서. Twelve animals are running. Twelve animals are running. 오케이. 이번에는 뭘 설명할 거냐? 왜 애니멀이 아니고 애니멀즈인가? 그 다음에 왜 run과 running의 차이가 뭔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 할 거고요. 오케이. 자, 문제, 그 문장이 나왔습니다. The mouse가 온다. The mouse comes first. I can see. The cycle comes third, and the horse comes Seventh. seventh. 오케이. 이번엔 세븐트. 아, 세븐트는 맞았었고, 3rd. 안 틀리게 잘 썼나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따라 읽어볼까요? The mouse comes first. The mouse comes first. 오케이. 그 다음에 The tiger comes third. The tiger comes third. 그리고 end죠? And The horse comes seventh. 'The horse comes seventh. 오케이. 이번엔 뭘할 거냐 하면, 왜 come이 아니고 comes인가에 대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The monkey comes ninth. And the dog comes eleventh. 그렇죠. 11th. 쓰기 어려운데 잘 썼어요, 처음부터. The dog comes eleventh.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돼지가 마지막이죠? The pig comes last. 오케이. 말하기 아주 잘했고요. 자, 그러면 An animal race is beginning의 뜻이 동물 경주가 시작되고 있다나 시작되는 중이다나 같은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얘부터 할게요. begin. 저 스펠링 어려워서 틀렸죠. 선생님 그래서 백인이라고 외웠어요. 백인.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백인이라고 쓸 때는 백인하고 읽으라고 하면 begin 하면 되고요. 자, begin의 뜻은 뭐예요? 어쨌건.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오케이. 그럼 원래 하다시 속에 원래는 뭐가 들어있는데, 누가 들어있는데 그 얘기할 건 아니고요. 자, 하다시면 뭐할 권리가 있다 그랬어요? 하다시 뒤에다가 뭘 붙일 권리? 그렇죠. ing를 붙일 권리가 있어. 이런 경우에 이제 끝에 있는 n을 한번더 쓰고 ing 붙이는 그런 게 있는데, 뭐 규칙은 뭐 지금까지 알 필요 없어. 그냥 여기 n이 하나만 있으면 애가 좀 생긴 게 썰렁한 게 이상하다라는 느낌만 드는데, 어쨌든 하다시에 ing 붙이면 뜻이 두 가지라 그랬죠. 그렇죠. 시작되는 중인. 그렇죠. 뭐뭐 하는 중인 이란 뜻이 되기도 하고, 뭐뭐 하는 것이 되기도 해요. 여기서는 이 뜻이야. 오케이. 그럼 시작되고 있는이면 원래는 하다시였던 녀석이 ing를 붙여서 무슨 시로 바뀐 거다? 그렇죠. 어떤 시로 바뀌었지. 그렇지. 보면 이게 시작되는 중이네. 어떤 시야. 그렇지. 그럼 어떤 시 앞에 뭐를 붙이면. 그렇죠. 비동사를 붙이면 합쳐서 그렇죠. 어떠니 어떻다 된다는 하다시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시작되고 있는 중이다예요. 근데 비동사는 is 말고 am도 있고 are도 있죠.
근데 얘가 못 오는 이유는 너무 뻔해. 앞에 있는 게 뭐가 아니니까. 아이가 아니니까. 그럼 얘는 왜못 왔죠?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야? 그러면 얘는 안만 길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다. It. 그러니까 it are야. It is야. 그러니까 it is beginning. 그게 시작되고 있어. 그거 뭐? An animal race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on에 대해서. 자, 원래 race가 시합, 경주, 시합 이런 뜻이죠. 그러면 무슨 시예요? 이름 시면 영어에서는 이상한 규칙, 이상한 걸 따져. 셀수 있나 없나? 응, 시합 하나, 시합 둘할수 있죠. 셀수 있는 이름 시야. 근데 여기 보니까 시합이 두 가지가 열려요, 한 가지가 열려요. 그러면 이거 하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원래는 뭘 써야 되는데? 어를 써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가방은 백이지, 그치? 그럼 가방 하나는 백해, 그치? 그러면 사과는 애플이지. 근데 사과 하나는 뭐라 그러지? An apple 해야 되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자, 예빈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자음 모음이라고 배웠어. 그쵸? 자음은 그쵸? 그느드르 무그스, 그쵸? 기역니은 디그리을 얘를 보고 자음이라 그러죠. 그러면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뭐, 에 이런 것도 있죠? 얘들을 보고 모음이라고 하는데, 여기 apple 할 때, 에 소리, 파닉스 할때 했잖아, 그치? 모음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 animal 할 때, 에 소리도 모음이잖아. 그래서, an animal race가 아니고, an animal race. an animal race.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밑에 보니까 뭐 또, 뭐, 이렇게 있니, 그치? 맞습니까? 런의, 그러면 똑같은 얘기 또할 거야, 분명히 이미. 맞습니까? 자, 그래서 런의 뜻이 뭔데? 달리던데, 러닝이 되니까? 이러는, 무슨 시 됐는데? 앞에 뭐 있으니까? 비동사 있으니까, 이렇게 앞에서 달리는 중? 그러면 이번에는 왜, 아까는 is였는데 왜 are가 되느냐? 12 animal zoo지. 12마리의 동물이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렇지. day야. 그러면 day is야, day are야. 그러니까 개들이 뛰고 있어요. 그 녀석들이 뛰고 있어요. they are running. 됐습니까? 자, 아까 12니까 당연히 여기 animals에 대한 것도 한다 했죠. 그렇죠? 동물이 셀수 있고 한 마리면 an animal이겠지만 두 마리 이상일 때는 이거 학교 선생님 좀 어렵게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본 적도 있을걸? 학교 선생님 안 하지만 학원 선생님들 중에는 뭐 단수다, 복수다 이런 얘기 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거 여럿이란 말이야, 이거.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런 게 아니야. 됐습니까? 안녕.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the mouse comes first. 어렵다는 The 거다 mouse 했어. comes first. 됐습니까? The mouse comes first. 알았어, 알았어.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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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The tiger comes third. 아이씨, The 잘못 tiger 건드렸다. comes third. 멈추라고. The horse comes seventh. The horse The comes. horse comes seventh. The horse comes the seventh. The horse comes the seventh. The horse comes the seventh. The mouse comes first. 아! The mouse comes first. 안 되겠다, 너 도저히. 자, 잠깐만. 다시 들어가서 해야 되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장이었고요. 여기 보면 the mouse comes first가 생쥐가 1등으로 온다. 첫 번째로 온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the mouse는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이시죠. 그러면 원래 come의 뜻이 뭔데? 그럼 무슨 시고? 그럼 원래는 뭐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선생님 그런 얘기 한적 있죠. 그렇죠? he나 she나 또는 it이 뭔가를 하다라는 하다시를 가지실 때는 do가 아니고 뭐가 숨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comes가 나머지 여기 comes the tiger 안만 길어봤자 it the horse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come이 아니고 it comes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요거 스펠링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예빈이가 틀리진 않았거든. 근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9는 뭐예요? 9. 그렇죠. 9 이렇게 쓰죠. 그렇죠. 근데 아홉 번째 할 때는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Okay, very good. Excellent. Good job. 잘했습니다.